KCTV 뉴스는 어제 UAM 기체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오버에어사를 소개합니다. 오버에어는 제주도와 전략적 협약을 맺고 있는 한화 시스템과 협업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목할 점은 기체 개발을 오버에어와 한화 시스템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산 기술이 접목된 첫 UAM 기체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자리 잡은 오버에어사. 지난 2020년부터 UAM 기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프로펠러를 비롯한 부품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종사를 포함한 6인승에 최대 시속 320km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화 시스템과 공동으로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화 시스템의 센서와 레이더, 항공전자 기술에 오버에어사의 특허 등록을 한 진동 저감 기술이 적용돼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하나가 고장나거나 강한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운영되는 만큼 소음도를 낮추는 데도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버에어사와 한화 시스템은 빠르면 올 연말쯤 실물 크기의 무인 시제기를 제작하고 기술 검증을 거쳐 2025년쯤 미국 연방항공청 인증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So we are preparing our first full-scale prototype for flight right now, and we expect it to begin flying in the early part of next year. And we're in parallel working with the FAA on a process, and there's still some variability in the process, but we expect that before the end of the decade we'll have vehicles in service, and we're very excited about being able to begin operating those in Jeju. 한화 시스템은 지난 2019년 7월 국내 최초로 UAM 시장 진출을 발표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제주도와 2025년 상용화 서비스를 목표로 제주형 UAM 사업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국 현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오버에어, 한화 시스템이 제주형 UAM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에서 UAM 시범 운영 구역을 지정하고 관광형, 공공형, 의료형 UAM 운영에 대한 협력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또 조종과 제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증이 이제 끝나면 당연히 최대한 빨리 가지고 들어와서 특히 제주도라든가 관심이 많이 있는 그 지역에서 상용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AA랑 가망 당국이 인증 기준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으나 2020년 중반, 후반 그 사이 정도로 해서 이제 올해 연말까지면 이제 기체가 다 완성이 되고 또 시범 운항까지 하게 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어서 오버에어가 하루빨리 제주에서 관광형 UAM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산 기술이 접목된 첫 UAM 기체가 제주의 하늘을 날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